14일 지금 성문 방조제 2024년 첫 성문 방조제 마이너스 응불대입니다. 마이너스 응불대 또 이렇게 성문 방조제를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차량들 많이 늦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성문 방조제 국민 포인트. 이렇게 오늘 날씨가 이게 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날씨가 잔뜩 이렇게 흐려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날씨가 흐려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약간 노을이 심해서 해루질은 힘들 것 같네요. 바람도 좀 있고. 아, 오늘은 조금 반지락을, 겨울 반지락을 좀 켜볼 예정입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성문 반지락 이렇게. 골라서 처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문 반지락입니다. 겨울 반지락. 긁으면 잘 나와요. 이렇게 또 칼국수 한 그릇 딱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어우 큰도 야 사이즈 좋다. 제가 와서 성문에 와서 반지락 켜본 지가 아주 꽤 됐습니다. 지나서 올 겨울에 또 반지락도 성문이 어쩐가 해서 오늘은 또 와봤네요. 이제 반지락은 잘 나오고, 이렇게 잘 나오고, 씨알도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작은 것은 크라고 놔두시고, 큰 것만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겠습니다. 나오기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금방 한 주먹 아 사이즈가 좀 크네요. 더 크죠? 사이즈 확실히 큰 것은 좀 이렇게 딱딱한데 포인트가 딱딱한데 이렇게 깊이 되겠습니다. 깊이 반지락이 아 사이즈 크다. 이렇게 큰 게 나와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 봐보십시오. 예. 오케이. 예. 아, 반짝반짝. 많이 캐고 계시죠.
엄청나죠, 사람들. 쭉쭉쭉쭉.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캐서, 좀 캐서, 또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한 주먹. 모래가 긁어서 모래가 너무 부실부실 하면은 반지락이 이게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도 잘고. 근데 좀 딱딱한 데를 이렇게 찾아서 또 소미질을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큰 것이 나오면서도 또 많이 캘 수가 있어요. 반지락을, 큰 반지락을 좀 캘 수가 있겠습니다. 땅이 좀 딱딱한데, 제가 지금 파고 있는 데가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그런 데가 확실히 씨알이 좀 크고 좋습니다. 반지락이.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반지락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씨알 크네요. 확실히 베개 있는 것들이, 딱딱한데 베개 있는 것들이 씨알이 이렇게 굵어요. 비가 이렇게 잡혔는데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창문에 날씨가 잔뜩 찌푸려 있고 이렇게 굵은데 보이더라. 아까 옮겨서 이렇게 캐니까 씨알이 워낙 좋습니다. 이렇게 파다 보면은 또 빠지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간지나게 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 적게가 크네. 아, 물속은 난리네. 자, 이렇게 금방 한 주먹 나오기는 잘 나오죠?
넣고, 자, 이제, 다시 구워보십시오. 아,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한번 여기, 낚시. 이거 난리가 아니에요. 계적에 나오네. 긁으면 나와. 또 버려지는 것도 나오고. 자, 이렇게 철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문 방조제. 지금 현재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하늘은 잔뜩 흐려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달 성문 방조제 이렇게 또 가서 반절하고 좀 캐왔습니다. 마누라하고 같이 저하고 둘이 이렇게 좀 반절하고 캐왔네요. 번지락들이 실하고 아주 좋습니다.